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딱풀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세류동에 나와 있는데요. 세류동은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동네인데 주차장 공간이 협소합니다. 근데 오늘의 집은 우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100%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단점들을 잘 보완했고 세류동에 또 장점은 있죠. 인프라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1호선 수원역과 수인분당선 매교역을 두 가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주변 입지로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중심권이다 보니까 잘 되어 있고 오늘의 집은 독특한 게 있어요. 전실부터 우리들만 사용할 수 있는 팬트리 아니면 테라스 공간으로 보여질 수 있는 독특한 집이 있어서 촬영을 왔습니다. 이 집은 사실 그 공간 때문에 계약이 한번 됐던 집인데 해약이 났습니다. 저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 해약 세대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오늘의 집은 한 층에 3개 호실이 있는데요. 1, 2, 3. 오른쪽에는 투룸이 있는데 테라스 투룸이라서 이 집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촬영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치만 오늘 보여드릴 집은 2호 라인. 2호 라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 반면에 오늘의 집은 그냥 철문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하실 거예요. 이런 집은 거의 못 보셨죠? 오, 들어갔는데 약간의 그 테라스라 해야 되나? 약간 그 공간이 하나 또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전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테라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팬트리룸처럼 우리 집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3룸 빌라에는 팬트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좋아하셔서 이 집이 계약이 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또 해약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달려와서 이 집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제 현관문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집을 계약하셨던 분은 아예 이거를 그냥 개방해놓고 이 문만 잠고 사용하시려고 이 집을 계약하셨다고 해요. 이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으셨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집의 전실 공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쁘지 않고 평범하게 잘 나와 있죠. 오른쪽으로는 키 큰 칸 무려 8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납 공간 충분하시고요. 4인 가족, 5인 가족도 충분히 수납 가능하실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3인동 슬라이딩 주문 통해서 내부로 들어와 보실게요. 딱 독특한 전실 공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시면 내부 공간은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길게 쫙 펼쳐져 있고 왼쪽, 오른쪽에 방들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주방 공간부터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텐데요. 오른쪽에는 주방 환기창 크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에서 바라보는 뷰가 나쁘지 않아요. 막힘없이 뻥 뚫려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되어 있고 가장 먼저 보이는 소형가전 들어갈 수 있는 칸도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리대 공간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싱크볼과 조리대 여유 공간 나와 있고요. 여기 3구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덕션보다는 가스레인지 좋아하고요. 그리고 단차 시공조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자 갖다 놓으시고 식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냉장고 2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별도로 나와 있고요. 냉장고 자리 옆에 2번 방 있습니다. 2번 방 들어가 볼게요. 2번 방 사이즈 3400에 2700입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2번 방인데 이 정도면 사실 저는 이거 안방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거의. 맞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3룸 수원에서는 특히나 이 정도 사이즈면 안방 사이즈로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의 집 2번 방입니다. 2번 방도 반듯하게 잘 나와 있어서 자녀분들 가구 배치하시고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3000이 넘으니까 멀티 공간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403호인데요. 4층이다 보니까 거리에 막힘없는 뻥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류동에는 아무래도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오늘의 집은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4층에는 막힘없는 뻥뷰를 자랑합니다. 자, 이어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어도 그렇게 부대낌 없이 넉넉하게 느껴지고요. 샤워할 수 있는 일체형 해바라기 수전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전 스타일인데 메탈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물 찌든 때나 아니면 사용하셨을 때 질리지 않도록 이런 메탈 소재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더 고급스럽고 아늑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맞은편에 3번 방 들어가 볼게요. 3번 방 사이즈 2500에 2400입니다.
3번 방 사이즈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게 다용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 방 사이즈 요 정도 보존이 됐다라는 거는 저희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괜찮고요. 오늘의 집은 수원시 세류동인데 세류동 중심권에 있습니다. 바로 옆 블랙에 있는 하천 산책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수원역과 초등학교와 이제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세류동 중심권입니다. 여기에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실거주 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방에는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고 창문이 잘 나와 있어서 환기와 지금 선선한 바람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안쪽에는 워시타워와 1등급 보일러 시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문을 이쪽으로 열게 되면 여기는 멀티 공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안방 보여드린 다음에 거실로 나와 볼게요. 자, 안방 사이즈 3300에 3100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 오늘의 집은 이제 구조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방들은 정사각형으로 전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안방에는 또 장점이 양창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전실 현관문부터 모든 창문들을 열어놓게 되면은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집입니다. 창문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전실 공간 또한 문을 열어둘 수 있는 특이한 구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양창문 구조 개방감 굉장히 좋고 양쪽 다 막히지 않는 뻥뷰를 자랑하고요.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와 있고 침대 놓게 되더라도 멀티 공간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모든 공간 인테리어가 굉장히 모던하고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방 안에 있는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메인 욕실 공간은 솔직히 샤워 공간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샤워하기보다는 그냥 용변 보시고 아니면 그냥 머리 감는 정도 해도 그렇죠. 물 사용하시고 용변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메탈 소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거실 공간 보여드릴 텐데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이 탁 트여 있어서 넉넉하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거실입니다. 양쪽으로 방들이 나눠져 있어서 거실 주방 공간 탁 트여 있고 방들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집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라인 조명들과 메리트 등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집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밝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가 2900인데요. 이것보다도 여기서부터 전실 끝까지의 거리가 10m가 나옵니다. 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끝까지가 10m예요? 그렇죠. 웬만한 집 한 7m, 9m는 많이 보셨을 텐데 딱 10m짜리는 흔치 않거든요. 물론 주방과 합친 거리긴 하지만 10m가 나온다는 뜻은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쾌적하고 좀 더 탁 트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집 사방면으로 세류동이다 보니까 집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있지만 이 창문들에서 봤을 때는 막힌 문은 뻥 를 자랑하고요. 오늘의 집 바로 밑에는 저희 집 주차 공간이 나와 있어서 만약에 옆에 건물이 올라온다 치더라도 공간 거리가 넓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들은 내용인데 요 집 바로 앞에는 전원주택이에요. 이 집은 절대 집을 팔지 않고 건물을 올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이 앞에 집은 팔지 않을 것 같아요. 연못도 되어 있고 조경이 잘 되어 있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다 보여드렸습니다. 수원시 세류동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가격은 3억대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3룸은 3억 후반이고 옆에 오실은 3억 극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3룸을 촬영했으면서도 옆에 테라스 2룸을 한 번 더 언급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다 정말 메리트가 있고 주변에 있는 3룸, 2룸과 비교할 수 없는 구조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오늘의 집은 주변의 집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구조와 가격대입니다. 실입조금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시면 오늘의 집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전실에 우리 집만 사용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펼쳐져 있고 방들이 정사각형에 반듯한 집이었습니다.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기억해 두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하마TV 딱풀이었습니다.